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바로 헛담러예요. 이상하게 저는 자리 뒤에서 이렇게 땀이 육수가 흘러. 그래서 요즘 주구장창 꺼내 입고 있는 버뮤다 팬츠 인스타에서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입어보니까 요걸로 버뮤다 입문 팬츠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올해는 버뮤다 입자, 부담스럽지 않아. Stalkers. 무릎 언저리에 오는 기장감, 그리고 통이 좀 여유로운 실루엣의 쇼츠를 버뮤다 팬츠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살짝 레트로한 무드를 살려주는 반바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편안함이 제일 아닙니까? 막 더 뒤지겠는데 안 풀면 짜증나잖아. 근데 요 버뮤다 팬츠가 통이 여유로워서 겁나 편해. 처음에 나온 버뮤다 스타일은 좀 긴 기장감의 버뮤다로, 어색하거나 뭔가 비율이 안 좋아 보일까봐 걱정해서 조금 피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요즘 들어서 무릎 기장을 덮지 않는 적당한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들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기장감이 적당한 버뮤다 팬츠가 입문하시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입문템으로 추천드리는 버뮤다 팬츠는 밀로의 버뮤다 팬츠. 기장감이 저에겐 살짝 무릎 위, 요건 신체 스펙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무릎 언저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기장을 엄청 신경 쓰진 마십시오. 그리고 버뮤다 팬츠 하면 그 맛을 살려서 통이 엄청 와방 와이드하게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아직 사실 어색해. 근데 얘는 살짝 적당하게 나와서 버뮤다인가 반바지인가 약간 그 선을 잘 지킨. 앞쪽으로 플리츠가 들어가줬고, 출렁거리는 여러분들의 얇은 슬랙스 원단감이에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베이지, 그레이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지만 파인 그린 컬러가 색감이 또 기똥차.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문 추천 버뮤다를 보여드리면서 코디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아직 나는 저녁에는 춥거든요. 여러분들은 덥다 하지만 난 아직은 추워. 그래서 버뮤다 팬츠를 자켓이랑 매칭을 해줬을 때, 블레이저랑 매칭을 해줬을 때 좀 까리해요. 뿔테 같은 거 하나 딱 껴주고 하면 뭔가 지척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남자. 더워요? 그러면 긴팔 셔츠 입으면 되는 겁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될게요. 시스루 셔츠 같은 거 입어줘도 알랭글랭하고. 확실히 여름 시즌에 들어가면서 상의 하의가 끝이잖아요. 그럴 때는 모자나 가방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시면서 무드를 맞춰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모자 버뮤다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벙하고 롱한 긴팔 티셔츠에다 버뮤다 팬츠 매칭해주면 맛있다? 그리고 제 코디를 한번 보시면 백팩 같은 거 얼마나 뽀짝해. 스트라이프 티셔츠 버뮤다 유치원생 같지 않아요? 삐약삐약. 그리고 긴팔 셔츠도 됐으니까 반팔 셔츠도 물론 되는데, 반팔 셔츠랑 버뮤다 팬츠 입었을 때 뭔가 아저씨 같다? 노노. 그럴 때 좀 스타일리시한 뮬 같은 거 끄집어 들면 뭔가 분해 나는 부잣집 도련님 느낌. 에이 아니야. 반팔 티셔츠도 매칭 가능한데, 이때도 너무 심심하게 티셔츠 반바지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캡 같은 것도 한번 써주고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들어주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레트로한 무드 때문에 네트 캡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거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또 스타일은 뭐 그런 거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한번 써보세요. 저거 쓰고 이제 링기걸이 하면 약간 just one 10 minute 해야 되는데, 알아요? just one 10 minute? 10분 만에 널 꼬실 수 있어 내가. 하지만 아직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캡까지는 힘들다. 좀 기본 캡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크로스 바디백, 그런 메신저백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묻습니다. 반바지 티셔츠 뭔가 부족하다 하신다면 니트 베스트 종이처럼 갖고 오시면 되는데, 밀로에서 나온 요게 굉장히 얇고 건조하고 안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조합을 좀 재밌게 연출하셔서 흰 티에만 받쳐 입는 게 아니라 컬러 티셔츠 활용해주세요. 돈돈돈 배웠잖아. 우리 잘해왔잖아. 겨울에도 했으면 여름에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혹시나 나는 허리선이 굉장히 이쁘다 하신다면 버뮤다 팬츠를 이렇게 늘입해서 벨트하면 그것도 되게 분해 난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좀 보니까 반팔 니트 가디건 같은 거 많이 입더라고요. 그것도 버뮤다 팬츠랑은 너무 이뻐.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풀어 헤쳐서 약간 휴양지 온 것처럼 연출해주셔도 좋고, 요게 포인트다 하시는 분들은 채우시고 컬러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나는 트렌드 다 갖다 박을 거다 한다면 그 네트 모자 클로그까지 막 신어버려. 트렌드를 와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무난하게 연출 가능하신 거는 니트 반팔 티셔츠. 근데 요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류의 반팔 니트라고 한다면 조금 동글동글한 여유로운 핏의 반팔 니트. 버뮤다 팬츠도 어벙하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딱 붙보다는 저는 좀 더 둥글둥글 여유 있는 실루엣이 잘 붙더라고요. 귀여워고요. 맛있겠다. 그걸 좀 깔끔 단정한 톤으로 맞춰주시고, 뭐 이렇게 쿡백 같은 거 들어주시면 깔끔한 무드가 나고, 캐주얼하게 백팩 같은 거 메고 네트 모자 써주는 거지. Just one can.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버뮤다 입문템을 추천드려봤습니다. 요 몇 년 동안 매년 돌아오고 있는 버뮤다 팬츠 트렌드인데 올해는 왠지 가능할 것 같더라고. 작년까지는 나도 추천해드렸지만 뭔가 힘든 것 같긴 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착해서 요즘 뽕 빠지게 입는 중이니까 믿고 할인까지 받아왔어. 확 꺾었어. 입문템이니까 비싸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추천에 따라오는 구독자님들 선물. 요 입문 추천 버뮤다 팬츠를 세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힘들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가볍게 풀어보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템 꺾어서 오면 좋잖아. 확 꺾어가지고. 그럼 안녕!